오늘도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마요 덮밥. 예, 네, 치킨 마요 덮밥이죠. 예. 네. 치킨 마요 덮밥. 다음은요. 4,000원이고요. 예. 네. 세븐일레븐. 예, 네, 샀습니다. 숟가락 들었네 이게. 숟가락 이게 신형일까요? 숟가락 갖고 이제 포크하고 같이 딱 테이프로 그냥 간단하게 붙였네. 아, 간단히 굉장히 간단히 붙였고요. 이거 뜯어가지고 367g, 819kcal. 필름 제거 후 전자레인지에 데워두세요. 아, 이게 잘 안 뜯어지네. 잘 뜯어야 됩니다. 비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잘 띄어야 됩니다. 두고 돌아가지고, 예.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상, 이거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다 먹어? 같은데. 오, 치즈가 듬뿍 들었네. 에이, 다 흘렸네. 씨. 요 정도 해갖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휴지, 휴지, 휴지 여기 있죠? 휴지가 여기 있습니다. 딱 여기서 닦고 주변 청결하게 해야 돼. 청결하게. 디스플레이로 딱 놔두고. 올 동안에
시간이 좀 지체야 되는데. 그래야. 볼까. 이거 뒤에 갖고 오겠습니다. 아까 이용해서 계란 한번 까보겠습니다. 계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 술자 아침 또 세팅도 또 바꿔봤고, 예. 바꿔봤는데 약간 올릴까? 약간 올리면 되나? 약간 더 올릴까? 됐습니까? 된 건가요? 예.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 잘 먹을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비워서. 아 참 이거 참 먹기가. 아 그래도 뭐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팅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딱 달라지나? 180도. 잘 비워서. 당분간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세팅이 딱 좋아. 예. 예, 딱 세팅이. 아. 좋네. 가성비 죽이고.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감자가 속이 안 익었나 보다. 약간 안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맨날 외출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안 들어가네. 응? 그거 많이 익은 거야. 아, 좀 먹다 그래. 속은 안 익었어. 속은 안 익었고. 한번 먹어볼까? 그냥 안 익은 거 먹었다 탈라면 안 되지. 겉은 익었으니까 겉은 먹어. 아, MS. ASMR 마이크 사야 되겠다. 응? 먹방 하려면. 어우 좋네. 먹기가 좀 불편한 거 있어. 또 학원 또 알아보러 가야죠. 엑셀을. 엑셀도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엑셀 기초. 야, 그 기초 그 배우는데도 뭐 거의 30만 원 돈. 어쩔 수 없죠 뭐.
솔직히 편집이 오래 걸려. 그냥 커트하고 올리는 거다. 또 맛이 살아 있는데. 볼까 말까 좀 고민 중이야. 맛은 살아있다. 그래서 구속자, 응? 어그로 끄는 거는 먹방이 최고인데, 그래도. 그죠? 딴 건 안 오잖아. 근데 또 좀, 응? 좀 많이 먹을 줄 알아야 좀 먹방도 그런데, 일단 너무 소식자라 또. 약간 불리하죠. 또 불리하면 또 불리한 대로, 응? 단백질에? 그래도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나 먹다 보니까 꽤 되네요. 옛날에 삶은 계란 너무 많이 삶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 그때그때 삶아서 먹어야 돼. 우리 좋네. 날씨가 흐려갖고 또 비 올 것 같은데. 갓날이 또 장날이라고 또. 하루에 한 시간 되는 것보다 그냥 세 시간씩 몰아서. 또 오전에 또 수업이 없대. 또 주말에도 없고. 3시부터인데. 그렇게 돼 있어 또. 몰아서 들으려고. 빨리빨리 끊는 게 낫지. 그죠? 그래. 아, 좋다, 꿀.